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빛깔부터 남다른 고수의 콩국수. 흔하디 흔한 면발이 아닌 메밀면으로 식감을 더하였으니 꿀떡꿀떡 녹아가는 환상의 맛. 그의 면발 앞에서 내숭은 금물 되겠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좀 차가우면 많이 질겨지는데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하지만 아직 숨겨진 히든카드가 하나 더 남았다. 그 정체는 바로 해물칼국수. 엄청난 양의 조개가 희생돼 이뤄낸 값진 육수와 고수의 기술이 더해진 면발이 만나니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식객들의 여름 입맛 달래주는 보양식이 따로 없다. 차원이 다른 고수의 면발. 어우, 김치랑 매콤하고 아삭한 겉절이 김치와 함께하면 그야말로 천하일비. 이 둘의 환상 궁합이 부르는 식욕 주체할 수 없다. 다른 데하고 좀 면이 틀려요. 면이 좀 끊기지 않고 쫄깃쫄깃하다 이거지. 면발이 수타로 만드는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각각 출신 성분은 달라도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면발에 있었다. 식객을 사로잡은 면발의 고수 등장. 그런데 정체불명의 방망이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홍두깨입니다. 예? 홍두깨요. 홍두깨? 자고로 홍두깨라 하면 손으로 반죽을 밀 때 눌러주고 밀어주는 도구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요. 이 무지막지 어마어마한 것은 대체 뭐란 말인가? 그 길이만 해도 무려 170cm. 이건 반죽을 필 때, 밀을 때 작은 방망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예, 예. 이거는 반죽을 치댈 때, 예. 찬지게 치댈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다 걸어서, 어디요? 여기다 걸어서요. 오? 고리도 있어요? 감히 보지 않고도 날 수 없다는 그의 반죽 신공을 감상해보자. 자세부터 남다르다 했더니, 아니, 이것은 꿀중부양! 올림픽 체조 선수도 10수년간 갈고 닦아야 오를 수 있는 극강의 경지. 이름하여 공중부양. 아, 최고의 면발은 온몸을 던진 고수의 땀의 결정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공두께에 실린 그 무게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란 말인가? 온몸을 실어서 바로 실험에 들어간 제작진. 단단한 캔 위로 공두께를 내리쳤다. 결과는 초전박살, 장렬히 전사. 과연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기술인가? 요령과 기술이 있어야 특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아, 눌러보세요, 그러면. 예? 눌러보세요. 자신만만하신데? 힘이라면 나무롭지 않은 제작진, 대기로 반죽에 도달했다. 과연 고수의 반죽과 제작진의 반죽은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차이가 있을까요? 드디어 완성된 두 개의 반죽. 응? 보기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고수 긴장 좀 되겠다. 겉보기에는 차이 없는데?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 반죽의 속을 들여다보자. 공기 구멍이 송송 난 제작진의 반죽. 반면 고수의 것은 비단결처럼 매끄럽다. 촘촘한 결이 살아 숨쉬는 듯한 고수의 반죽. 여기 보시면은 예. 이게 나무도 나이가 먹으면 나이 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눌러두다 보니까 예. 이런 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 결이 있어요. 예. 아, 따라올 수 없는 반죽의 내공은 표면에서도 빛을 발하니 확실히 달라요. 아스팔트 바닥처럼 거친 제작진의 반죽과 아기 피부결같이 보들보들한 고수의 반죽. 이번엔 좀 더 고차원 비교에 들어갔다. 명품 반죽의 운명은 달걀 하나의 판가름이 날지어니. 공중에서 낚아드는 두 개의 달걀. 그리고 야속한 운명은 두 개의 결말을 내고 만다. 아, 제작진의 반죽 위로 산산이 부서진 달걀이여. 고수의 반죽은 탄성으로 인해 달걀이 무사하다. 와, 저게 다르군요. 그냥 눌러주는 게 아니고요. 예. 반동을 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약간씩 밀려나가는 겁니다. 공기를 빼면서. 그러면은 고수가 예. 쫄깃쫄깃합니다. 그렇다. 면발의 쫄깃함이 절정을 이루는 이 기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보이는가? 온몸으로 누르며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고수의 홍두깨. 조금씩. 아, 이것은 그냥 반죽이 아니다. 고수의 혼이 담긴 반죽인 것이다. 이때 얇은 홍두깨를 꺼내드는 고수. 드디어 2차 공격 시작이다. 바람을 걸으며 재빠르게 돌출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 되겠다.
얇은 홍두깨로 두꺼운 반죽을 펴